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롭게 한 주를 여는 10월 20일 또 월요일 아침인데요. 자,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시장이 동시호가에서 지금 저번 마이너스 출발 예상됩니다. 우린 다 알고 있죠.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전일 그러니까 금요일 기준으로 혼조세입니다. 해외 시장. 다우존스 플러스 0.26. 자, 나스닥 마이너스 0.48. 그리고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1.5. 그리고 독일은 마이너스 0.31. 자, 아시아권에서 상해가 중국이 플러스 2.5 58 상승. 초반에 갭 하락하면서 빠지다가 들어올리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하락하던 폭 멈추고 좀 반등을 했는데요. 미국 유럽에서 혼조세가 있으니까 그와 같이 야간 선물시장 옵션시장에서는 같이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0.34% 하락. 외국인이 선물 마이너스 404계약, 그러니까 매도를 우위를 점하고 마쳤는데요. 자, 동시효과 지금 보게 되면 현재까지도 코스피 마이너스 0.76% 하락 예상되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0.30 하락 예상됩니다. 자, 붉은 게 잘 안 보입니다. 일단 IT, SK하이닉스 필두로 삼성전자도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조선도 하락할 것 같고요. 건설이 그나마 현대건설 빼고는 조금 양호한 모습인 것 같고, 철강은 관심이 없어요. 철강은 약세 업종이니까 관심 없습니다. 하락할 것 같고요. 자동차 여전히 별로입니다. 자동차도 관심 없어요. 철강 자동차 별로입니다. 동신주 약세 출발. 전부 약세네 거의. 그죠? 야, 여행 관련주 조금 빨갛고, 내수주 중에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자, 인터넷 포탈 관련 내지는 검색 관련, 게임 관련 약간 강세. 나머지 다 약세예요. 저 아침에 73분 들어와 계시네요. 그죠? 반갑습니다. 오늘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닥터케이는 좀 예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현금 100% 의견 드렸어요. 장 뭐 마감에 올라가더라도 제가 공식적으로 뭐 사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개별적으로 저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고 개별적으로 괜찮다 싶은 종목이 들어갔다면 그건 상관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대응도 잘 하실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지고 있는데 버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분이 오늘 별로 안 좋아요. 이상하게 아침에 산책 갔다 왔는데 계속 기분 찝찝해요. 그 말씀을 채팅에 날리려다가 그냥 참았습니다. 뭐 좋은 이야기 드려야지 안 좋은 기분 안 좋아가 찝찝하다 이야기 해가지고 좋을 거 뭐 있겠습니까? 방송에서 했네요. 지금은 모든 상황을 다 느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제 방송에서는 말씀드려야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는 거니까 일단 별로입니다. 현재 좀처럼 빨간 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뭐 금통위에서도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환율입니다. 환율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외국계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만 있는다더라도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다시 외화로 환전해서 본국이나 다른 데 송금할 때 환차손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자꾸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오늘 체크 포인트 별거 없습니다. 환율 올라가는지 여부. 1140원 위로 안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중국입니다. 중국의 영향권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대중 그리고 대미 무역
아, 규모 제법 있기 때문에 중국이 흔들흔들하면서 밑으로 깨지면 전 세계도 뭐 당연히 좋을 게 없겠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도 바로 인접 국가라서 상당히 문제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체크할 것. 장중에 해외 선물, 미국 선물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벌써 마이너스 출발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27% 미니 다우 선물 마이너스 0.27% 하락 출발. 그리고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30% 하락입니다. 자, 미국 추가 하락 가능하다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보신 분도 계시죠? 보셔야 돼요. 자, 선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먼저 반응하는 경우 많습니다. 자, 여유 가지시고 이번 주 여유 있게 그냥 관망한다 생각하십시오. 시장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여기 저점을 깨버리면 끝장나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장 아니에요. 이중 바닥 어느 정도 확인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으려면 여기 위를 뚫고 장대 양봉으로 뚫고 올라가야 돼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처지면 지지부진해집니다. 지금 현재는 코스닥이 낙폭이 좀 심해서 반등도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코스피도 여기 저점 깨지면 상당히 문제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 시장은 여기 저점 깨는지 여부. 여기 전일 고점 위로 돌파해서 빨리 여기 2183 위로 올라타는지 여부. 그거 중요하지. 나머지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자, 장 시작했습니다. 전 두피 마사지 좀 하고요. 머리 축축해요. 다 말리지도 못하고요. 아침에 산책가가 너무 여유를 부렸나. 아, 시간 좀 조정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에 좀 늦었죠. 일단 핵심 업종들 다 파랗게 출발했습니다. 파랗게 출발했습니다. 여기 상단에 있는 게 우리나라 시장의 핵심 업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IT, 반도체, 조선, 건설, 철강, 자동차, 통신, 바이오, 제약. 그 밑에는 천천히 보시면 돼요. 현대건설, 야.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2차 회담 내년으로 미루겠다 이런 이야기 있었고, 그죠? 예측과 빗나가게 그냥 우리 한미 군사훈련 그거 안 한다. 그냥 살짝 우리나라하고 의논도 잘안 됐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냥 중간선거에서는 그 정도로 넘어가려고 하는 우리 비핵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에 우리 잘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넘어가려고 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인지 일단 남북 경협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그죠? 강세 업종이 잘안 보입니다. 여기 밑에 하단에는 강세 있어봐야 별 영향가 없어요. 상단에 강세가 있어야 좋은 겁니다. 여행 관련, 뭐, 호텔, 신라, 그 다음에 뭐 신세계 이래봤자 이거 약세인 거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행주 별로입니다. 은행 보험 겨우 왔다 갔다 정도고. 자, 프로그램 매매 코스피 마이너스 50억. 코스닥 마이너스 한 30억 정도 규모로 프로그램 매도 넣고 있고요. 자, 기관 외국인 양대 메이저들 코스닥 그래서 전부 다 매도 넣고 있고요. 선물도 외국인 매도 넣고 있습니다. 좋을 거 없어요. 자, 풋옵션 개인이 5억 정도 환율 아직까지 크게 집게 넣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베이시스 0.39 또 확대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코스피 0.66%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마이너스 0.53%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중요 지지대 여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마지노선은 여기입니다. 여기 깨고 내려가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전일 고점 부위 지켜야 돼요. 아, 저점 부위 못 지키면 상당한 혼란 속에 빠진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배운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정, 이렇게 전일 좀 오른 폭에 대한 조정은 어느 정도 받으면 좋다 그랬죠? 절반 이내로 작게 받으면 좋습니다. 여기, 적어도 여기 지켜야 돼요. 여기 밑으로 쳐진 순간 거의, 아, 시장 좋게 갈기는 힘들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딱 지켜야 돼요. 여기와 여기. 플러스 올라가네. 그 와중에 올라간다. SK텔레콤도 위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관심 업종이 통신주 맞아요. 안 빠지지 않습니까? 안 빠져요. 닥터케이 특기라 했습니다. 손가락 밑에 꺾고 요새 셀트리온 가지고 조금 그거 했다고 손가락 밑에 꺾고 뭐 구독자 좀 빠져나가고 하셨던데 상관없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말이 중심 어린 말인지 하루 올랐다고 뭐 8명씩 막 나가요. 그 다음날 바로 다 회복됐지만 이거 여기 위에 셀트리온 27만 5천원 못 뛰어넘으면 그대로 아직까지 위험 상태입니다. 여기 중요 저항라인이에요. 27만 7천원 여기 뛰어넘기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대 양봉을 박았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요, 저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는 안 처지고, 최대한 안 처지고, 위로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여기 돌파한다 해도 위에 또 있다고요? 28만 4천원. 첩첩이 저항권들이 있다. 어떻게 있다? 이거 전부 저항이에요. 이거 전부 저항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주식 좀 할 줄 아는 사람 치고, 이거 저항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모른다면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위에 이평선들 다 있어요. 월선 하나 빼고 전부 다 위에 있다고요. 이평선 뭐라고요?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고요. 이평선들이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면 튕겨 내려와요. 이렇게 보십시오. 깨지고 내려오니까 올라가면 튕겨 내려와요. 그죠? 그러면 뚫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강하게 돌파해야 돼요. 근데 강하게 가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장이 안 좋아요. 마이너스 0.9%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장이 안 좋으면 위험 관리 하셔야 됩니다. 건출님 반갑습니다. 야,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하시게 됐습니다. 도전 정신에 그리고 열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열심히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에서 지금 시청 잘 안 되신답니다. 혹시 여유 좀 있으신 분들 어떻게 조치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실 분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방송 생방송 처음 들으시는데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고맙겠습니다. 자, 여기 안 깨야 돼요. 여기 안 깨야 됩니다. 추가 하락하면 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업종 대표주들 잠깐 보시게 되면, 자, 삼성전자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하락세 있고요. SDI와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지금 추세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당분간 관심 없어요. SDI에 관심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저점 지켜야 되는데. 자동차가 막 그만 하고요. 이거 안 좋아요. 많이 빠졌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추가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선주도 지금 하락 제법 있습니다. 건설주도 하락폭 제법 있고요. 자, 여러분 던지고 난 다음에 반등한다고 아쉬워했습니까? 아쉬워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잘 대처 못하면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닥터K가 100% 현금 확보 이야기한 거 현재 상황으로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기준으로는 현금 확보 잘했다고 여러분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전일 반등할 때잘 챙겨 먹고 나오지 못한다면 시초가 인근에서 잘 챙겨 먹고 나오지 못한다면 똑같아 그냥 전일 그냥 던진 거하고 똑같다고 전전이. 통신주가 경기 방어주 성격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도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통신주와 조선주가 그러니까 통신주도 턴어라운드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료 통화되는 부분, 이런 부분 해소됐다고 들었던가,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등등등, 과열 경쟁에서는 좀 벗어나고, 5G라는 새로운 좀, 성장 동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AI, 인공지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온라인 기반, 동영상 보는 OTT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드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있습니다. 통신주가. 많이 필요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5G가, 많이 적용될 거기 때문에, 닥터K가 강세주라 그랬습니다. 가죠? 닥터K가 간다 했는 거의 다 갔어요. 갔습니다. 빠집니까? 안 빠져요. 자, 그렇다면 LGU 플러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여기 전고점 인근까지 목표치 어느 정도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하게 양봉으로 쫙 가면 던질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밑으로 쫙쫙 쳐지려고 폼 잡으면 끊어 나가십시오. 시장이 안 좋거든요. 욕심 부리지 말고 음봉 빡 떨어지거나 하면 3분의 1 여기 고점 돌파했던 고점 깨고 내려오면 거의 전량 다 던지든지 이렇게 챙겨 나가는 전략 쓰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금 끝까지 들고 가는 장 아닙니다. 자, 직장인이면 30분 봉 내지는 30분 정도의 텀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30분에서 이거 지금 돌파했죠? 그럼 일단 양호한 겁니다. 모든 거다 해낼 수 없어요. 직장인이니까 못 쳐다본다면 밑으로 30분 후에 쳐졌을 때 그거는 감내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5분 봉 아까 봤다시피 여기 볼린저밴드 상단은 저항권이거든요. 그죠? 외국계 싹쓸이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적당히 선제적으로 적당히 챙겨 나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다 던질 필요 없어요. 삐리삐리 고점부에서 삐리삐리 시장도 별로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 탁 던지고 그 다음에 한두 시간 후에 직장인이니까 또 쳐다봤는데 업무조마다 쳐다봤는데 여기 인근에서 반등하면 그대로 홀딩하면 되고 더 깨는 모습 보이면 또 3분의 1 던지고 최종적으로 여기 다 깨지면 한 3분의 1 맞아 던지면 적당히 챙기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 제가 권유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종목도 잘 챙겨 보십시오. 돌리면서. 자, 시장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다 들어오고 있죠. 안 좋아요. 외국인이 1154계약으로 선물 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0. 외국인이 국내 지수 98% 정도 좌지우지합니다. 뭘로? 선물로. 선물로 쳐지면 못 올라갑니다. 거의 98%예요. 여러분도 계속 지켜와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이해이야. 선물이 우리나라 지수는 외국인 선물로 거의 좌지우지한다고요. 조져버리면 못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지수를 예측하는 기준을 닥터케이가 일단 세 개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다?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0. 선물, 외국인 선물이 매도 때리는지 여부. 매도 때리면 못 가요. 그 다음에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1. 개인이 콜 옵션 사면 지수 안 올라갑니다. 일단 매도니까 별 상관없고요. 개인이 풋 옵션 사면 지수 올라간다.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2. 그러나 12억 사는데 선물을 1192계약 때려버리니까 이거 아직까지 미미하죠. 이런 거 적용되는 건 어느 시점이다? 이렇게 80억, 막 100억, 20억에서 막 50억 넘어가고 그런 시점을 보면서, 아, 풋옵션 계속 늘어나면 크게 많이 안 빠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뭡니까? 10을 먼저 가장 먼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옵션 선물 가지고는, 그죠? 그러면 10을 가장 먼저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외국인 선물 매도 때리면 안 돼요. 못 올라갑니다. 밑에 여기 깨지는 순간 문제 심각해집니다. 그냥 관망하는 겁니다. 돈100%딱 들고 관망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남북경협 작살납니다. 현대건설 5%, 야, 이거 들고 있는 애, 내 알고 있는 애 있는데, 아, 참, 던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던졌을 것 같은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말할 게 없어요, 솔직히. 그냥 현금 들고 관망하자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 기준으로 현금 100% 저는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점 딱 깨지는 순간. 그리고 올라간다고 안티 좀 걸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올라갔습니까?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습니다. 하루 잠깐 그 반등했다고 안심할 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잠깐 체크해 보죠. 자, 여기 저항대 잘 넘어가는지 봐야겠습니다. 20일도 깨고 내려왔어요. 여기 전고점 27만 4천 못 넘어가면 하락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여기 전고점 27만 4천 못 넘어가면 계속 지속적으로 밑으로 처질 가능성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처음부터 대박 다 깨진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잘 지켜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도지 모양으로 내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고요. 밑으로 푹 처지면서 저점 깨져버리면 25만 5천이 전일 저점이었어요. 저기 깨지면 25만 대, 23만 대 내려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월드컵 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조언 드립니다. 월드컵 때 얼마 간다.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뭐 생각하셔야 된다? 27만 4천 원 올라가는지 여부. 27만 4천 원을 돌파하면서 60일과 121일 강력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아마 가능성 많이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위에 이평선 3개 대기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평선들. 올라가기 힘들어요, 한 번에. 시장도 안 좋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말아 내리는 음봉 떨어지면 그냥 끝장이에요. 기관 외국인 매도세 한번 보십시오. 벌었습니다. 숟가락 기법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기관 외국인 패대기 치고 있습니다. 들고 있을 겁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저점 깨지는 순간 밑으로 떨어진다. 더 떨어진다.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 더 높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올라가면 75,000원, 떨어지면 66,000원을 깨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이제 5만원권도 보인다. 단번에는 아니지만 6만원권 못 지켜내면 5만원권도 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벌써 앞전 전 저점을 깼어요. 여기 간드랑간드랑하고 있어요. 76,000원. 76,000원이 깨지면 72,000원, 7만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셀트리온 25만원 깨죠. 밑으로 쳐지면서 23만 5천원도 보이고요. 23만 5천원이 깨지면
22만원까지도 보입니다. 자,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바이오 에피스입니까? 뭐, 어쨌든. 그것을 자회사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 말 그대로 카피약 회사 아니냐. 카피약이란 것은 신약 개발을 했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특허, 그러니까 그것을 해제되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른 업체에서 복제약을 만들어서 그것을 임상실험을 통해서 통과하게 되면 승인이 나면 그 약을 대체해서 교차 처방을 통해서, 맞죠? 교차 처방을 통해서 보다 싼 가격에 복제약들을 팔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신약 개발했던 회사들에서도 동참하겠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아침에. 자, 그러면 경쟁이 더 과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신약 개발했던 회사들이 더 경쟁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이오 시뮬러 내지는 제네릭, 이런 부분들, 짝퉁 아닌가? 이런 기사로 그냥 기사 제목이 이제 진짜가 나타난다. 뭐 이런 뉘앙스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참고를 하십시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시장 약할 때, 시장 깨질 때 강한 놈이 진짜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야, 여행 관련주고 가네. 좋아할 정도 아닙니다. 뭐 바닥에서 그냥 올라봤자지죠. 올라봤자입니다. 그죠?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느 업종이 강한지 봐야 되는데 오늘 별로 강한 업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행이나 내수 관련 업종이 조금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니까 조금 강세. 나머지 약세고 마이너스 0.79% 코스피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 마이너스 0.74% 하락 중입니다. 중요 기로에 섰어요. 외국인이 일단 조금 선물 땡겨 올립니다. 푸드옵션 16억으로 늘고 있어요. 이게 30억, 40억 늘어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선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옵션 한번 보고 그 이전에 거래소, 코스닥, 기관 외국인 수급 보고, 수급 벌써 마이너스 거 다 봤죠, 그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선물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선물 안 본 분들 많죠? 보셔야 돼요. 내가 주식하는데 무슨 선물 옵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오늘은 제가 말을 예쁘게 할게요. 제가 뭐 강하게 해봤자 득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예쁘게 할게요, 저도. 여러분들, 기관의 외국인들 동향 잘 보시고요. 선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선물 옵션 안 한다 해서 모르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하려니까 안 돼요. 코스피 200이나 우리나라 대형 우량주 전부 선물 옵션하고 다 연관 있다고요. 코스피 200 안에 대형 펀드들 바스켓 구성해서 안에 업종 대표주들 다 담아놓고 선물 옵션과 그 다음에 현선물과의 차이 때문에 차익 거래 프로그램 매매 그죠?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가 나오기 때문에 선물 옵션 모르고 안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공부하십시오. 실제로 매매 안 하더라도 메커니즘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통신주 역시 강합니다. 그죠? 통신주 강해요. 조선주.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죠? 오늘은 통신. 그 중에서도 U+. 야, 참.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된다. 닥터K가 뽑은 종목이 그렇게 이상한 종목은 안 뽑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면 7번 눌러보십시오. 여기 상단에 있는 종목 비교적 강세 아닙니까? 비교적 강세. 플러스가 두 개나 있네. 이 시장 개판인데. 그죠? 여기 위에는 뻘건 게 제법 보이네. 그죠? 뽑아놓은 게. 그러면 뽑는 기법을 공부를 좀 하시면서, 아, 어떻게 뽑는가. 공부하도록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저 혼자 꽁꽁 숨겨놓습니까? 다 퍼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그런 기법으로 그러한 기준으로 뽑아내는 종목들이 비교적 강세가 많네. 시장 박살나도 플러스도 나오고 하네. 그런 거 참고하시란 말이죠. 아시겠죠?
진아니 JYP하고 에코 프로 들고 있지. 야, 재수 씨 진짜. 야, JYP는 솔직히 꽃게에 샀어. 적당히 챙겨 놔라. 여기 저항이야. 적당히 챙겨, 적당히. 시장도 안 좋은데. 알겠지? 에코 프로. 에코 프로는 들고 가, 조금 더. 여기서 엉벙띡띡 떨어지면, 여기 깨지면 절반 정도 청산하고 나머지 알아서 할줄알 거니까. 여기 딱 받치고 올라가잖아. 여기 전고점까지 갈수 있어. 시장, 아무리 개 박살나도 가는 놈 간다. 야, 해필 지니가 들은 거두개 올라가네. 아, 딱 좋겠다, 야. 영희님, 이름 바꿔도 전 계속 영희라고 불러야지. 별이, 아닙니다. 자, 또, 아껴드릴 건 아껴드려야 될거 아닙니까? 별이, 별할때 스타, 그거 별입니까? 개명, 알겠어요. 별, 훨씬 다정다감하네. 12월 32일이란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하하, 부인이 별이거든. 12월 32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는 1월 1일 맞이하기 싫다. 센치하네. 자, 여기 지지해야 됩니다. 셀트리온 26만 5천 지지해야 돼요. 여기가 깨진다. 26만 2천원 정도가 깨진다. 문제 심각해진다 생각하면 돼요. 여기 반드시 지켜야 돼요. 셀트리온은. 그러면서 왔다 갔다. 여기를 뛰어넘기도 힘들 거거든요. 오늘 당장은. 왔다 갔다 정도로 끝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도치 모양이 될 겁니다. 윗꼬리, 아랫꼬리 달면서 어디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마무리해줘야 됩니다. 그게 최선책이에요. 올라가면 더 좋겠지만 올라가기 힘들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나중은 또 봐야 돼요. 아침에 방송하고 출근하고 그다음 점심때까지 시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아침 전략은 그게 아침 전략을 큰 틀을 말씀드리면 그게 안에서 중간중간 본인들이 잘 대응하셔야 돼요. 약세는 맞아요. 삼바 관심권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분식회계 논란 너무 하기 때문에 이제 안 쳐다봅니다. 안미약품도 러시아에 있는 안나 잘 대처했었어야 되는데 통 소식이 없으세요. HLB 관심 있다 했어. 강하죠? 관심 있습니다. HLB 일로 와. 관심 있어. 이제는 바이오는 HLB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HLB 관심 있어. 안 깨지잖아. 그렇게 안 나쁘다 그랬잖아요? 안 깨져요. 안 나쁘다 그러면. 우리 창아님이, 아, 창아가 아니지. 창이님이 11만원에 가지고 있는데, 돌파하면 본전 자랑 오겠네. 본전보다 플러스 날 가능성도 있겠다. 시장 안 좋은데 안 빠지잖아. 여기 딱 지켜내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조금만 터나면 이 대본 올라갑니다. HLB 강한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바이오 중에서. 모양도 제법 괜찮네요. 제법 괜찮습니다. 거의 최고 괜찮다 해도 되겠습니다. 최고 괜찮아요. 나머지는 별로예요, 지금. 별로라는 건 작살났습니다. 괜찮다는 건안 빠져요. 그나마 괜찮다는 건안 빠져요. 21% 이상 올라서 장대 양봉으로 박으면서 이평선들 3개, 4개 돌파했고, 옆으로 CCC를 기니까 이양 버텼으니까 반등 나오면 올라갈 수도 있다 이야기했고, 여기 안 깨지면 된댔어. 안 깨지고 잘 버티고 올라가네. 이거 돌았을 때 올라가요. HLB 관심 있습니다. 일로 바로 옮겼어. SK 머트리얼스는 당분간 제외합니다. 너무 가벼워서 여러 명이 하기에 좀 그래요. 그래도 안 빠집니다. 여 꼭대기에서. 예? 나빠서 밑으로 내리는 거 아닙니다. 아, 여기 나눠놓을게. 그냥 여기. 여기 나누면 본인들 알아서 사설하는 거예요. 누가 뭘 하겠습니까? 지니가 단타로 세번 먹었다 했지. 이게 안 빠진다 그랬어. 안 빠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랬어. 이것 때문에. 그죠? 아랫꼬리 막 단다고요. 아랫꼬리 뭐라고요? 아랫꼬리 지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랫꼬리는. 윗꼬리는 뭐라고요? 저항입니다. 저항. 그런 거잘 아셔야 돼요. 매수 매도가 상당히 공방이 심해요. 왜?
이게 심해서도 있지만 호가가 뻥뻥뻥 호가 구멍이 공백이 있어요. 여기가 구멍이 많이 나 있어요. 호가가 그럼 안 좋은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매매하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본인들 알아서 하시는 건 상관없고 지금은 고점이에요. 잠시만요. 딴 거 볼 것도 없어요. 사실 그냥 관망입니다. 관망. 살 거 없어요. 그냥 관망입니다. 자, 살짝 드는 채 가도 또 밀어요. 선물. 자, 살짝 드는 채 가도 저항해서 지금 대밀리고 있어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렸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지수를 좌지우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빠질 때 선물 빠지죠. 이게 올라올 때 선물 덜 올리죠. 굳이 이것도 볼 필요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거 잠깐 체크하면 되는데 이거에 집중하시면 된다고. 이거에 지수에 이 여기서 하락 여기를 깨는지 여부를 잘 주시하시고 여기서 돌파하는지 여부 이 주가의 분봉 매매를 위한 분봉의 흐름에 집중을 하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왜? 얘들이 만들어가니까 얘들이 이걸 만들어가니까 굳이 이거 안 봐도 올라가고 있으면 아 외국인이 선물 좀 땡기겠네 했는데 봤는데 아니면 아 다른 상황이 있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기관이 지금 외국인 물량 받아주잖아요. 그나마 다행이라고요. 기관은 비교적 여기를 안 깨고 싶어 한다는 걸 좀 알고 있거든요. 여기를 안 깨고 싶어요. 기관이. 그죠? 왜? 연기금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펀드 들어가 있는 거 저 깨버리면 착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적 방어하려는 성향도 좀 있어 보인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관이 여기 이전에 좀 사오다가 조금 지금 던져주는 입장인데 그죠? 여기를 강하게 깨고 싶은 생각은 없어 보인다가 일단은 아 그런데 안심할 수 없어요. 봐야 돼요. 잠시만요. 자, 별이 왜 건물주라고 바꾸라는데 왜 안 바꿔요? 자꾸 객입니까? 바꿔주세요. 아는 사람 알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라는 거 제가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럼 퀄리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방에 건물주도 하나 있다. 하나라는 건 그냥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분도 계신다. 재밌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안 해주면 삐집니다. 저 잘 삐져요.
자, 좋아요는 몇개 있는가 한번 볼게요. 87분인데 53개 있네. 그죠? 무료 방송이고 여러분들께 도움된다고 저는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는데, 들어보시고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적극적으로 눌러주십시오. 핸드폰을 보고 있다 중간에, 오른쪽 중간에 실시간 채팅 꼽표하고 좋아요 누르고 다시 실시간 채팅 누르면 손가락 3번 움직이면 됩니다. 닥터 K는 새벽부터 잠못 자고 반발키고 노심초사 여러분들께 도움 되려고 노력하는데 손가락 3번 움직이는 거 힘드십니까? 다 저점 깨지면 다 비중 축소하고 다 조심하셔야 돼요. 제 기준에서는 현금 100%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도 43,000원 깨지면 곤란합니다. 비중 만약에 깨지면 비중 축소해 나가셔야 됩니다. 오, 민경님 아저씨라던데 저 오빠라고 해주면 안 될까요? 민경님. 민경님은, 아, 몇 살인가 물어보면 그건 실례인가? 아저씨 말고 오빠 이렇게 불러주세요. 건물술? 아, 웃겨. 우중충한 있는다고 될거 없어요. 나노스 이런 거는 관심 가지면 안 돼요. 관리 대상 종목입니다. 근데 시총 상위에 있어요. 제가 저번에 알기로 시총 2위로 알고 있는데, 코스닥. 거래소에서 암만 제재를 하고 막 해도 안 죽는답니다, 이게. 포기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대상 종목 같은 건 접근하시면 안 돼요. 생각대로님,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케어 잘 하십시오. 저점 깨지면 곤란해요, 43,000원. 벌었습니다. 내수주가 강하네요, 오늘. 그죠? 내수. 비교적. 지수가 빠져도 모든 종목이 빠질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 뭐 3%, 이렇게 되면 전부 바른데, 마이너스 1% 이내 아닙니까? 그죠? 마이너스 0.8이에요. 마이너스 0.99 하면 어느 업종 섹터는 살아있는 업종이 있고 그 업종은 그날 비교적 강하게 갈 확률이 높아요. 왜? 그거마저 죽여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1.5, 2막 이렇게 빠진다고요. 이해되시죠? 내수를 오늘 붙들고 있습니다. 내수를. 그동안 중국 관련해서 낙폭 심했던 내수주가 오늘 비교적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데이트레이더 내지는 단타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늘 단타할 거리는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유통, 내수, 여기서. 딴 데가 찾아봐야 안 돼요. 빠지는데 뭐 되겠습니까? 플러스 나고 있는데 들어가가 잠깐이라도 먹고 나와야 뭐 그것도 먹고 나오는 거지. 나머지 안 돼요. 자, JYP, 마이너스 빠지네. 야, 진아, 던져. 다 던져, 그냥. 버티지 말고 다 던져. 장안 좋아. 올라가는 건내거 아니고, 아까 위에서 분명히 좀 챙기려 했다. 챙겼는지 모르겠지만,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여기 딱 깨지는 순간, 43,000원 딱 깨지는 순간 다 던져, 그냥. 위로 올라가든 말든, 지금 시장 안 좋아. 안 까진 게 어디야, 안 까진 게. 내일은 세력개미. 다시 바꿔라. 내일이 아니라, 지금부턴 세력. 이렇게. 알겠지? 나중에. 지금부턴 세력 아니면 내가 세력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내일부터라면 오늘은 아니다는 거잖아. 싫어. 참. 에코프로 여기 안 깨지면 홀딩이다. 음봉 크게 떨어지고 하면 몰라도 이거 돌파하고 있어. 강하네. 야, 참. 그죠? JYP도 사실 여기 안 깨지면 상관은 없는데, 장이 너무 안 좋고, 너무 꼭대기에서 샀어, 너무 꼭대기에서. 볼린저밴드 상단은 비교적 저항이거든. 비교적이 아니라 거의 90%가 저항이야. 뚫고 가는 경우는 10% 미만이라고.
뭐 얼마 먹겠다고 여기 들어간단 말이냐. 여기서 들어갔잖아. 여기서 안 챙긴 했으면 먹은 거 별로 없어. 에코프로는 좀 달라. 에코프로는 엄봉 떨어질라 하고 배웠던 주식 생초 탈출 팁잘 적용해라고.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니까 위로 갈수 있어. 이거 안 깨지면, 자, 점점점점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내가 수익 보고 있는 걸 자르는 기준을 점점점점 같이 따라 올라가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1번 전체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트레일링 스탑, 수익 나고 있는 걸 자르는 기준을 자꾸 같이 따라 올리라고요. 그죠? 여기 상황에서는 여기 정도로 트레일링 스탑, 여기 깨지면 던진다. 여기 기준에서는 이제 여기를 강력하게 돌파했으니까 요 정도 깨지면 청산하기 시작한다는 트레일링 스탑을 올려가면서 쫓아가야지. 그냥 두드려 맞는 거다 두드려 맞으면 안 돼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탑 클래스가, 여기 우리 탑 클래스 말고 탑 클래스 트레이드가 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손실은 빨리 탁 끊어내고 수익은 끝까지 쭉쭉쭉쭉 끌고 올라간다고요. 그 기준을 선을 끄가면서 가져가라고. 지니 같은 경우는 여기 정도 딱 깨지면 던지기 시작한다는 딱 기준을 가지고 있으라고. 엄봉이 빡 떨어지기 시작한다. 3분의 1 내지는 여기까지 밀리기 시작하면 절반 더 밀리면 다 던져버려 그냥. 지금은 들고 가는 장 아니야. 지금은 먹은 거잘 챙기는 장이고, 먹을 수가 없는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고, 먹기가 상당히 힘든데 먹었잖아. 그럼 챙기는 거야, 챙기는 거. 제대로 잡은 거지. 하나는 본인이 잡았고, 하나는 에코프로 여기 있는 것 중에 뭐 잡았다 치고, 됐어. 아, 40분이네요. 이제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댓글 한번 싹 훑고요. 오빠, 오빠, 아우 미치겠어. 낮에는 잘못볼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 해결하려면 잘못볼 것도 같고 사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매수 타이밍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잘 대응하시고, 대응 방법은 말씀 잘 드렸습니다. 여기 저점 안 깨야 돼요. 코스피 2137 깨는지 안 깨는지 여부, 그리고 여기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안 깨져야 됩니다. 안 깨져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선물 매수세로 전환하는지, 기관 외국인 풀, 아 그러니까 현물에서 사는지 여부, 현재까지는 아니죠. 풋옵션 뭐 30억 40억으로 자꾸 늘어나면 좋은 겁니다. 일단 그거 여부. 그 다음에 중국장 시작하면 밑으로 처지는지 아니면 반등 강하게 나오는지 여부. 그리고 해외 선물 시장 지금 마이너스 0.51로 확대되고 있네요. 다우존스 마이너스 0.51.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56. 안 좋아요. 오늘 미국 빠진다고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세로 트레이딩 하기보다는 그냥 관망하십시오. 관망. 소극적으로 돈안 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종목은 잘 컨트롤 하시고요. 지지저항 잘 보시면서 잘 컨트롤 하시고, 웬만하면 욕심 버리시고 수익 중이다 싶으시면 조금 밀린다 보이면 끊어내고 챙겨내시고요. 토해내지 말고요. 신규 매수는 자제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켄타킴. 현태 아니야? 맞네. 아이고. Long time no see, bro. 참. 야, 형 86명 지금 보고 있다, 현태야. 응? 아휴, 됐고.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당히 힘든 시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닥터K의 전략 전술이 비교적 확률 높게 잘 맞아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검증을 해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고, 1800명 이제 코앞에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 방송 참석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기쁘고요. 그러나
일희일비하면서 제시했던 전략에서 잠깐 반등 나오거나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등 돌리고 하는 모습에는 저도 상당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점이 있어요. 무료 방송입니다. 닥터K가 제 자신의 많은 시간들 다 하려면서 초집중하면서 신경 곤두세워가면서 주식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방송하는 이유는 내 네 눈 딱! 제가 눈물 많이 흘려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물 흘리지 않고 눈물 닦아드리고 싶고 안전적으로 안정한 발음이 안 되네요. 안전한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고 싶어서 하는 방송이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좋아요 내지는 후원도 해주시고 닥터K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셔야 제가 힘을 내서 더 방송 잘할 수 있습니다. 방송 시간 잘 참고하시고요. 장 마치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 중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 누르시고 모든 알림 수신 해주시고요. 지인들에게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니까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고요. 아시겠죠? 광고 수입 한 4,000원밖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돼요. 광고 나올 땐 열중 쉿 하고 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네,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